인천대공원에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가면 직접 가구와 장난감 등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리 준비된 목재에 나사를 조이고 나무망치로 두드려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정성스레 손길이 와기를 수차례. 멋진 책꽂이와 공구함이 완성됩니다. 나무로 만든 팽이부터 기차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00원의 체험료와 재료비만 내면 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걸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목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해 놓은 이 재료로 직접 체험하시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뭐 창의력도 조금 발현할 수 있고 예, 재미있게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든 목재 놀이터. 주방 놀이도 할 수 있고 블록 놀이도 할 수 있도록 키즈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국시비 52억 원을 들여 조성한 목재문화 체험장입니다. 4월에 정식 개장을 앞두고 3월 한 달간 무료로 개방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은 여기 체험료라든가 재료비가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저희가 개장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은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나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목재를 활용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했습니다. 인천대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현장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